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직의쿠 최재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이커 운동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우리 여러 가지 산업시대, 그리고 직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메이커 무먼트에 대한 이런 생태계, 그리고 이런 생태계를 산업으로 연결시켜주는 크라우드 펀딩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다양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메이커 운동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메이커 운동은 메이커 무먼트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메이커 운동은 사실은 앞에서 계속 살펴본 IC 산업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경제 또는 롱테일 경제, 소비자 참여 경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경제는 지금 현재 새로운 형태의 그런 큰 변화의 흐름의 주요 키워드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플랫폼이 폐쇄형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개방형으로,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데 큰 돈이 필요했다면 현재는 오픈소스 하드웨어와 크라우드 펀딩 같은 새로운 저비용 구조의 개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는 공급하는 사람과 소비자가 엄격히 구분됐는데 지금은 프로슈머라고 해서 소비자가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즉 공급자와 소비자 구분이 불명확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정 제품이 시장에 아주 대규모로 팔려서 이 8대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 80%의 제품이, 아니 20%의 제품이 시장에서 80% 팔려서 아주 큰 시장을 형성했다면 앞으로의 시장은 롱테일이라고 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시장에서 아주 많이 팔린다. 즉, 소규모 다품종 생산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가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도 기존에는 자본 중심의 큰그 투자를 바탕으로 한 경제에서 지금은 아이디어 경제 중심으로 현재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IoT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런 변화의 큰 산업 트렌드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요. 인베디드 모바일 클라우드, 여기에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접목해서 제품을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IoT 기술의 특징이고, 이거하고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쏟아지는 제품들에 있어서 실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바로 이 마켓을 형성해주는 크라우드 펀딩이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마켓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여러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킥스타트나 인디고 같은 크라우드 펀딩들이 이러한 큰 흐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이커 무먼트라고 하는 거는 메이커들이 새로운 형태의 도구와 커뮤니티, 자금,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하는 그런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제품을 만들고 유통하는 시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만들어가는 거는 기술적인 변화, 즉 인터넷 기술, 모바일 기술의 발전,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 개방적인 문화 형성, 그 참여 공유 개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바로 이런 메이커 무먼트의 큰 동력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력원, 특히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만들 수 있는 장치, 이 장치들이 이제 전자기기를 뜻하는데요. 이런 전자기기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오픈소스 하드웨어죠. 이런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저렴한 비용으로 프로토타입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 줍니다. 즉,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아이디어 가지고 실제 그 아이디어가 유용한지 검증하는 거를 큰 비용 안 들이고 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두이노, 그 다음에 라즈베리파이, 비글보드, 갈릴레오 등 다양한 형태의 이런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현재 시장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메이커 무먼트는 앞서 봤듯이 미국은 제조업과 새로운 신산업 연계하는 문화, 그리고 전통적인 DIY, DIT 문화하고 결합돼서 이미 광범위하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산자이 문화를 바탕으로 한 메이커 무먼트를 상당히 육성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역시 국가별로 다양한 소프트웨어 연계 교육과 함께 전통적인 DIY 문화와 이런 메이커 무먼트를 결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와 로봇으로 대변되는 신산업에 이런 메이커 무먼트 관련된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넣어서 이거 관련된 성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메이커 페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메이커 페어 행사는 가장 대표적인 이런 메이커들 행사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메이커 페어 행사에 대한 어떤 내용입니다. 그 안에 보면은 아주 다양한 형태의 참 기묘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죠. 이 메이커 페어는 그 데일 도어티가 이렇게 주창해서 만든 이런 행사가 시작이 됐고요.
이 출판사에서 메이커진이라는 잡지를 만들어내고 있죠. 한국에서도 이런 메이커 페어가 한빛미디어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이커 페어에 직접 참여해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메이커 페어하고 비슷한 행사로 정부에서 하는 행사가 가장 큰 행사가 과학기술 창작대전이죠. 그래서 과학기술 창작대전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이런 메이커 페어하고 비슷한 행사로 기획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런 행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 거죠. 메이커 페어는 전 세계적으로 가족 단위 행사 참여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아주 많은 메이커 페어 행사가 열리고 있고 이 메이커 페어에 참여하는 참여자들도 수들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 만나고 만들고 토의하고 개선하는 어떤 이런 메이커들의 모임, 그리고 일을 받쳐주는 공간이 있는데요. 유럽은 해커스페이스, 그 다음에 리빙랩이 이런 공간 흐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아주 많은 공간과 이런 공간을 통한 어떤 성과물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메이커 관련된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무한상상실 페이지 또는 메이커월닷컴 같은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쓸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한 내용들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메이커 스페이스가 이미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안에 보시면 연락처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 가서 도움을 요청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 그리고 다양한 기구들을 무료 또는 아주 싼 가격에 쓸수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체적인 메이커 무브먼트 문화가 한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메이커톤으로 불리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메이커톤 행사는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이러한 행사들이죠. 해커톤이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해커톤은 원래 페이스북에서 개발자들이 뭐 주말밤을 새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행사였는데,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행사인 해커톤에다가 오픈소스 하드웨어, 어떤 메이커들의 행사를 결합시켜서 메이커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이커톤 또는 해커톤으로 이런 하는 행사들이 전 세계에서 아주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톤 행사에서는 뭐 오픈소스 하드웨어와 웹과 모바일을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제품들,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타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런 만들어지는 행사들이 역시 한국에서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1박 2일, 2박 3일 동안 모여서 다양한 주제로 제품을 만들고 여기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람들, 새로운 형태의 기술을 접하는 유용한 자리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전국 도처에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행사장 보시면 그냥 사람들이 처음 만난 장소에서 팀을 이루고 여기에서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만들고 실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런 해커톤 행사를 가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메이커 커뮤니티가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두이노 스투리, 뭐 오픈 크리에이터, 오로카 등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메이커 커뮤니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면은 메이커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으실 수가 있죠. 이런 메이커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도 지금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그리고 메이커 주기별 맞춤형 지원에서 크게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은 유아기, 그 다음에 학습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교육, 이런 포장으로 해서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메이커 주기별 맞춤형 지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메이커에 입문하는 제로투 메이커, 그 다음에 메이커인데 좀더 전문화된 메이커가 되는 메이커 투 메이커, 그 다음에 메이커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만들고 창업을 하는 메이커 투 마켓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창조 경제와 맞물려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 정책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메이커 운동 문화 확산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다양한 미래 산업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으로 전 세계적인 주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입니다. 이 메이커 운동의 핵심은 홍보와 교육,
그 다음에 교류, 이를 통한 활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사람들과 새로운 형태의 성장 동력원을 만드는 거죠. 여기에 필요한 ICT 기술, 오픈소스 하드웨어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뭐 라즈베리 파이 등 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공부를 하셨고요.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뭔가 세상에 없는 제품들을 만드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고 계시죠. 메이크업 우먼트는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직업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산업 생태계에 가장 근간을 이루는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를 익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지금 받으시고 계시죠. 그리고 이런 교육을 받으시면 반드시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메이커들과 이런 정보를 교류하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에 관련된 그리고 메이커 무브먼트가 우리의 미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다섯 가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메이커 무브먼트는 학교 교육,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청년 창업,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기존 기업들의 제품 생산에 있어 다양한 형태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메이커 무브먼트, 메이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이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